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발작을 한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올바르게 서게 될 때 교회가 올바르게 서게 되고 나의 신앙도 올바르게 서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성도들도 무너지게 되고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단들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무너뜨리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있을 뿐입니다. 구약에도 삼위일체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으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복수형인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내려오실 때 자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 왕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신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또 어떤 주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머리 아픈 곳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삼위일체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짓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단들의 말에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